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충남 금산군에서 열린 주민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고병조 시민 기자입니다. 금산군에서 12월 14일 금산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주민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문정우 금산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과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군수와 의회의장의 표창과 함께 금산군 10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 동아리 회원들이 낮에는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틈틈이 저녁시간을 이용해 갈고 닦은 끼와 재능을 발표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금산군 읍면 두 팀, 면에서 9팀이 발표에 참가해 총 11개 읍면 참가팀이 모두 열띤 응원 속에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스포츠 댄스와 사물놀이, 난타, 노래교실, 우리 추막 공연 등은 참여자 모두가 지루할 틈 없는 흥겨운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정우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발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더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지역방송인 CMB에서 프로그램으로 촬영을 진행해 더욱더 열기를 더했습니다. CMB 직원들은 실제 방송처럼 리허설을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에서 방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가자 한 분 한 분 배려하는 모습까지 보여 주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편 금산군 주민자치센터는 10개 읍면에서 83개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CMB 시민기자 고병주입니다.